안녕하세요. 2022 반부패 주간 기념행사인 북콘서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사랑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유엔 세계 반부패의 날을 맞이해 청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12월 7일부터 9일, 3일 동안 반부패 주간을 홍보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조선시대 대사헌과 예조판서 벼슬을 지낸 정갑손이라는 사람의 일화를 잠시 들려드릴까 합니다. 함경도 관찰사로 부임했던 정갑손은 임금의 부름으로 한양까지 다녀와야 했는데 당시 함경도에서 한양까지의 여정은 한 달을 넘기는 먼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온 정갑손은 밀린 업무를 처리하며 한 장의 보고서를 보고 노발대발하게 됩니다. 바로 새로 뽑은 관리에 자신의 아들 이름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인데요. 당시 정갑소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새로 뽑은 관리에 내 아들의 이름이 들어있는데 그 녀석은 아직 미흡하여 관직에 나서기에는 한참 모자란 것을 내 익히 알고 있거늘. 국사를 돌보는 중한 일에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아비의 위명을 보고 판단하다니. 어찌 이렇게 백성을 속일 수 있는가? 절대 용서하지 못할 일이다라고요. 수백 년 전의 인물도 공정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공평하고 올바른 성질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갖고 있는 이 공정성.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공정성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국 사회에서 공정이란 무엇인가의 저자이자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김범수 교수님께서 세계 석학들의 7개의 정의로는 바탕으로 다각도로 우리 사회의 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교수님과 함께 한국 사회의 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현대 정치 이론 주요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신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책은 한국 사회에서 공정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혹시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근 우리 사회에서 공정이 가장 중요한 화두로 이렇게 떠올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에 대해서 우리 시각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공정 문제를 논하는 그러한 논의는 상당히 별로 없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좀 더 다양한 시각에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특정한 진영 논리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 문제를 좀 더 이렇게 객관적이고 성찰적으로 바라보는 논의를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취지에서 이런 이번 책을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네. 또 한국 사회에서 공정이라는 또 우리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서 더 의미가 있는 책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시청자분들께 좀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의 주요 내용은 이 다양한 시각에서 우리 사회의 공정 문제를 바라보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정의론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heory of Justice라고 이렇게 정의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규범적 정치 이론이라고 좀 더 이렇게 학계에서는 부르고 있는데 이러한 규범적 정치 이론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공정 문제를 좀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존 롤즈라고 정의론으로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 롤즈의 평등주의적 정의론을 시작으로 해서 로버트 노직의 정의의 자격이론, 그 다음에 드워킨의 자원의 평등이론, 센의 역량중심 정의론, 그리고 마이클 월저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마이클 월저의 다원주의적 정의론, 그리고 아이리스 영이라고 하는 학자의 정의와 차이의 정치이론, 그리고 포기와 바이츠라고 하는 학자가 이야기하는 세계 정의론이라고 하는 일곱 가지 정의론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공정 문제를 살펴보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공정성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자, 모두가 공정을 바라기는 하지만 모두에게 똑같이 분배를 한다면 왼쪽 그림과 같은 불평등한 현상의 초래가 될 것 같은데 오른쪽 그림처럼 분배를 하는 것이 좀 공정하고 좀 정의로운 것 아닐까 제 짧은 소견으로 생각을 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실 이 그림은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하고 네. 토론을 할 때 많이 쓰는 그림입니다.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는 이 두 그림 중에서 오른쪽의 그림이 좀 더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나 보죠?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야 될 텐데 나무 상자를 보면 왼쪽 그림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의 나무 상자를 지금 나누어 준 상태고요. 오른쪽 그림에 보면 우리 꼬마 어린이한테는 나무 상자를 두 개를 주고 어른한테는 하나도 안 줬는데 우리 아나운서님은 꼬마한테는 두 개 나무 상자 주고 어른한테는 하나도 안 준 그런 상태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나 보죠? 좀 공정한 것은 왼쪽에 가깝지만 그래도 정의로운 것은 오른쪽에 가깝지 않을까. 역시 아나운서님께서는 네. 제 책을 그래도 한번 좀 보신 것 같은데요. 네. 예. 열심히 봤습니다. 책에서 사실은 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네. 이 공정과 정의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의 관점에서 본다면 왼쪽에 있는 그림이 공정할 수 있지만 정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더 정의로울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책에서 하고 싶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좀 더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공정과 정의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책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들이 공정한 것들도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때때로 공정한 것이 정의로운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때로는 불공정한 것이 정의로울 수 있다라는 것을 책에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취지에서 이제 공정과 정의의 네. 개념에 대해서 조금 좀 책에 나왔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면 제가 뭐 항상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희들이 뭔가 피자를 나누어 먹을 때 여러 개 우리 큰 피자가 있으면 이거 어떻게 나누어 먹는 게 공정할까 이런 이야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정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인가를 나눌 때, 분배할 때 잘 분배했다, 올바르게 분배했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가 공정입니다. 근데 혹시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들이 있는지 한번 아나운서님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기 길에 누군가가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길을 지나가다가 보시고 막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 또는 뭐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행동을 했는데 이런 행동을 보고 공정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의롭다는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사실은 이 정의롭다라는 것은 이 공정하게 분배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길 가다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올바른 행동을 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포괄하는 것이 이제 정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배에서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들이 나누어 줄 때 무엇인가를 나누어 줄 때 사람들에게 잘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로울 수도 있습니다만 정의롭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제가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취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책에서 던지고자 했습니다. 네, 와 이렇게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확실하게 이해가 잘 가는 것 같습니다. 공정이랑 정의의 개념이 막연하게 이해가 좀 어려웠었는데 사실 정의라는 개념이 훨씬 더 공정보다 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공정한 것이 꼭 정의로운 것만은 아니다라고 좀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네. 그 그림 같은 경우에도 아나운서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무 상자를 공정하게 나누어 준 것의 관점에서 보자면 아무래도 왼쪽 그림이 좀 더 공정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 야구 경기를 다 같이 좀 잘 봐야 되는데 어떤 사회가 더 좋은 사회일까 또는 올바른 이러한 것일까 기회의 분배 측면에서 올바른 것인가라고 볼 때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오른쪽 그림이 조금 더 정의로운 사회일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러한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이 항상 이렇게 무엇인가 나누는 데 있어서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 또는 정의로운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이 그림이 잘 이렇게 드러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상황과 어떤 사람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좀 분배를 할 때 좀 차별적으로 분배를 한다고 해도 그게 정의로울 수 있다라는 말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질문 드릴 건데요. 지금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 남녀 그리고 지역별로 그리고 세대 간에 지나치게 분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혹시 이러한 점이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 때문에 나온 결과일까요? 글쎄 아마도 세대에 따라서 또는 이념이라고 할까요? 또는 진영에 따라서 정치적인 이념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또는 성별에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공정에 대해서 다른 관점과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한번 우리 사회자님께 질문을 또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사회자님께서는 혹시 국가의 이익 또는 우리 국가를 위해서 또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상당히 힘든 질문인데요. 글쎄 정확하게 확답을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세대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예. 이게 한 2021년 10월 달에 문화일보에서 했던 그 설문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20대에서는 이거에 동의하는 비율이 한 23%, 한 25% 정도. 30대도 한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50대거든요. 50대는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50대는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50대에서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개인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젊은 세대, 소위 MZ세대라고 이야기하는 20대, 30대에는 무슨 소리냐. 내가 왜 개인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하느냐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이러한 세대 차이에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바라본다면 20대의 경우에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희생하는 것을 불공정하다라고 볼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죠. 반면에 50대라든가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개인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약간 희생하는 것 또한 공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세대 차이가 좀 확실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세대 차이에 따라서 다양한 관점들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무엇이 공정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대 차이도 나타나고 또는 성별에 따른 차이도 나타나고 또는 뭐 정치적인 이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양한 관점과 기준들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들으니까 진짜 바로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인식을 서로 개선하고 서로 합의를 도출해서 어떤 좀 공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뭔가 이제 아무래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에 따라서 또는 뭐 이념에 따라서 공정의 기준 또는 정의의 기준이 다를 수 있을 텐데요. 다르다라고 해서 또 그것을 그냥 다른 상태로만 그대로 가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뭔가 우리가 그래도 다른 관점을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이러한 공정의 기준 또는 정의의 기준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러한 합의가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그 아나운서님하고 저하고 세대 차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별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서 이게 공정하냐 불공정하냐라고 물어보면 아마도 좀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르다라고 해서 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또 사회가 사회로서 이렇게 같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가 또 공통의 합의할 수 있는 기준을 또 만들어 나가야 할 텐데요.
저는 우리 사회에서도 물론 다양한 관점과 기준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정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합의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합의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 가치 다원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 다양한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에서 무엇인가 이렇게 합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식으로 앞서도 말씀드린 존 롤즈라고 하는 학자가 이야기하는 방식인데요. 중첩적 합의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overlapping consensus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중첩적 합의. 이러한 합의를 통해서 가치 다원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가 합의를 도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아마 좀 어려운 개념일 텐데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아나운서님의 가족분들 또는 형제 자매분들이 무엇이 공정한 것인가에 대해서 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저도 그렇고 아나운서님도 그렇고 우리들이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집합은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집합. 예. 그러니까는 뭐 교집합이라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A 집합이 있고 B 집합이 있으면 A와 B 이렇게 있는 데서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람들마다 또는 세력 집단마다 다양한 공정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다양한 집단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교집합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교집합이 바로 중첩적 합의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교집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사회가 공정의 기준과 정의의 기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나아간다면 충분히 우리 사회도 이러한 합의에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이 책을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한번 열심히 읽어봤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교집합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숙제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해주셨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하고자 하는 말씀이 추가로 더 있으실까요?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쓰면서 책 제목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했었는데요. 그 중에 생각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의 공정은 정의로운가라는 그런 제목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최근 이제 공정 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정을 이야기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잘 살펴보면 내가 하는 주장만 공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서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들은 우리가 믿고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공정한 것인지 또는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이렇게 포괄적인 관점에서 정의로운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성찰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너무 나만 옳다라는 식의 이러한 관점보다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도 옳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하고 그 상태에서 우리들이 좀 더 이렇게 공정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 나가는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나만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감정과 타인의 상황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교집합을 찾을 수 있는 좋은 어떤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럼 이것으로 북콘서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 반부패 주간 기념행사로 펼쳐진 첫 번째 북콘서트로 공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김범수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책 속의 한 구절 공유하며 마치겠습니다. 시대와 지역에 따라 그리고 영역에 따라 저마다의 공정과 저마다의 정의가 있을 뿐이다. 공정과 정의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현대사회에 적합하지도 않다. 개인주의적 능력주의는 그것만이 옳다는 방식으로 획일적이기 때문에 문제다. 중요한 것은 공정이란 무엇이냐의 답을 찾는 것보다 이를 찾는 합의의 과정에 있다. 박사랑이었습니다.